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니. 와, 내가 5분 늦잠 자서 그런 건 아니겠지? 어때? 준비는 잘 마쳤나? 물론이지. 다만 데려온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. 데리고 와! 할아버지! 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? 라흐만, 난 그래도 당신이 약속은 지키는 영웅일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한 명씩 교환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? 아니, 프레신의 백성이 한 요구를 들어준 것만 해도 엄청난 양보를 한 건데 뭘 더 원하는 거지? 다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. 무슨 짓이야? 할아버지! 어떤 짓 했다간? 겁쟁이 녀석, 손은 왜 떨어? 아니, 이건 지질이라! 할아버지! 어지러워. 아, 정말 재수 없는 날이네. 아, 귀찮아졌군. 모래 언덕이 무너져 내렸어. 방금 결계를 봤는데 마을 지킴이가 우리를 지켜줬어. 초록색 푸른소의 힘.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 그 학자에게 남겨준 힘인 것 같아. 현임 프레신이라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와, 또 정신이 없는 기고. 주위를 좀 봐. 여기에 신전이 있었던가? 모래 언덕이 무너지면서 지하 구조가 드러난 것 같아. 문에 있는 부호들은 모두 적왕 문명 때의 것들이야. 이 건축물은 아주 오래되었고 모래바람 때문에 완전히 파묻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모양이군. 이곳은 고대의 움푹 파인 지하 궁전이었던 것 같네. 이건 적왕님의 기적이야!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? 부하들도 있잖아! 우리랑 같이 떨어진 것 같아? 목숨 한번 끈질기네. 다른 녀석들은 다 맛이 갔어.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건 한 명뿐이네. 조심해. 머리통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. 아니,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. 숭고하신 우리의 왕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이끌었다.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겠지? 이런 우연이 나도 들어가 보고 싶던 참인데. 무슨 짓을 하려고? 재밌지 않아? 작은 쿠사나리 화신의 힘이 우리를 재난 속에서 지켜줬는데 갑자기 이곳에 적왕 문명의 건축물이 나타났어. 두 신 모두 각자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긴 아쉽지. 넌 신에게 관심 없다고 했잖아. 맞아. 나에게서 신은 나보다 더 높은 형태의 생물에 불과해. 동물이라고 봐도 무방하지. 새로운 것들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. 그게 신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래도 좋아. 라흐만, 부하들은 어떻게 할 거죠?
그냥 여기 두지 뭐. 저광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실 거야. 난 성전으로 들어가야겠어.